안녕하세요. 네. 그만 들어주세요. 잠시만. 니 몇 번이지? 3번인가? 네. 아, 우리 번호대로 해놨구나. 이거 말할 수가 없네. 그때 뭐라고 오리지널을 했어. 오리지널. 오케이. 하나 둘! 이전에 입었던 것보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색깔이 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알록달록하게 근데 너무 아프다는 것보다 여기 방에 이번 동계훈련은 제가 프로 생활에 있어서 좀 손 꼽힐 만큼 좀 힘든 훈련이었고 골키퍼들 좀 다 같이 의기투합하면서 잘 마무리했었던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힘들 때 또 전남에서 또 저를 잘 많이 기용해줬고 저란 선수를 다시 또 너무 경기에 많이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팀이기 때문에 항상 전남 잔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또 완전 이적 사인할 때가 제일 작년 한 해 되게 뜻깊으면서 되게 후련했고 아무래도 임대생일 때랑 또 완전 이적할 때랑 아무래도 또 준비랑 마음가짐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작년에도 정말 열심히 팀을 위해서 많이 뛰었지만 올해는 또 열심히만이 아닌 또 성적으로 또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남이라는 팀을 상당히 뭐 좋아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오고 싶었었고요. 제가 조금이나마 뭐 경기장 안에서든 밖에서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됐어요. 생각지도 못하게 지켜 주셔가지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장인 후관이를 옆에서 잘 도와가지고 선수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뭐 제가 이끌어 간다기보다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게 서포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워낙 팀 성적이 좋지 못했어서 이번에는 플레이오프권을 두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. 작년에는 저희들이 팬분들께 많은 상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 시즌만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직업이긴 한데 네, 뭐 그게 그치? 네, 직업. 네. 정말 솔직히 축구하면서 되게 축구를 놓고 싶은 적도 되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축구가 너무 좋고 특히 요즘 더 느껴요. 전남으로 완전 이적하고 나서 프로 선수는 즐길 수 없다 그런 말도 되게 많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봤지만 요즘 너무 진짜 진심으로 축구를 너무 제가 즐겨하고 있고 정말 더 재밌고 결국은 저는 축구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.